엄친딸, 남자가 너무 과해서 문제? 그래서 알아봤다. 엄친딸의 유일한 문제인 연애사. 꽃미남 역술가 화성인 오왕근에게 물었다. 왕좌의 주인을 예언했고요. 주식을 언제 빼야 되는지, 또 언제 넣어야 되는지, 또 금사랑이 땅이 될 만한 곳은 어디인지 명확하게 예언해 주실 분이 오늘 나오실 거거든요. 새 MC를 놀라게 한 신통한 예언 능력. 특히 남녀 문제 해결사로 불리는 신세대 역술가 오왕근. 비슷하고요. 이런 글씨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글씨. 저는 이 예언서를 받기 위해서 인왕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받은 예언서예요. 네. 그 사람의 인생 필름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요. 과연 엄친딸 화성인의 문제도 풀 수 있을까? 나왔다. 특별 비책. 꼬이는 연애사. 그녀의 문제는 무엇일까? 얼굴을 좀 쳐다보시세요. 집중해라 화성인. 지금 시흥시의 사주를 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시흥시는 일반 사람하고 사주가 전혀 틀려요. 아 그래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에 도화살을 지금 3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한 개의 도화살만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본인 같은 경우는 도화살을 3개씩이나 갖고 있으니까 끼가 보통이 넘는 거지. 끼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도화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항상 이성의 유혹이 많을 겁니다. 예, 맞죠? 엄친딸, 도화살이 세 개나 있다? 그냥 본인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본인한테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화살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주는 게 도화살이에요. 근데 본인은 일반 도화살하고 틀려. 잘못하면 스토커도 조심을 해야 돼. 저 스토커 많이 조심했어요. 왜냐면 지금 스토커도 보이거든? 네. 굉장히 본인을 귀찮게 하고 협박하고 안 만나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막 얘기가 온단 말이야. 이거는 본인 사주에 도화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토커가 생기는 거야. 스토커가 붙는 사주가 따로 있는 거거든. 그럼 연예인 중에서 도화살이 누가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는요. 가수 유이 씨나 탤런트 신민아 씨, 김아중 씨, 김혜수 씨가 대표적인 도화상 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도화살을 가지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적절히 활용을 해서 대중한테 좀 많은 인기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아중 씨도 대표적인 도화살이 있습니다. 김아중 씨는 관상에도 도화살이 있고 사주 안에도 도화살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굉장히. 네. 화성인의 연애 문제는 도화살 때문이었나?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남자들 대시를 많이 하는 이유? 도화살이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그랬구나. 되게 신기하죠 뭐. 저는 도화살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세 개까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남자들의 지나친 관심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절친에게 물어봤다.